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이번에는 좀 큰 녀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28리터, 그리고 이번엔 37리터. 블링블링하죠? 리미티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런지 더 예뻐 보입니다. 얼음이 80시간 해동 카리스마 쿨러 하면 일단 보행력이죠. 37리터라고 하는데 한눈에 척 보시기에도 길고 넓게 그렇게 디자인된 게 보이시죠? 일단 규격만 따지고 보면 외부 규격이 가로 778mm, 넓이가 375mm, 높이가 300mm, 안쪽으로는 660mm, 넓이는 290mm, 안쪽 깊이는 195mm. 숫자로만 보시면 이게 뭐 큰 거냐 넓은 거냐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보통 24리터, 30리터를 주로 지참하고 출조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녀석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타 회사에 48리터짜리가 있는데 넓이는 거의 그 녀석 버금가거든요. 37리터인데 48리터랑 비슷한가 그랬더니 키를 약간 낮추고 길이를 길게, 넓이를 넓게, 좀 큰 생선, 좀 긴 그런 걸 타겟팅 하신 것 같아요. 요 힌지가 완벽 밀폐에 가깝게 톱니바퀴 형태로 완전히 꽉 닫혀서 완벽한 기밀이 되도록 하는 해동 카리스마 쿨러만의 특허죠. 큰 덮개, 작은 덮개, 양쪽 중간에 딱 반을 갈라서 양쪽이 똑같게 하면 아무래도 열고 닫는 그동안에 냉기가 덮개만큼 더 많이 나가겠죠. 약간의 차이지만 노력하시는 그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중간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뚜껑을 연 후에 큰 뚜껑을 열어주셔야지 문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도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양쪽 어느 쪽을 열어도 좀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전 설명처럼 작은 열 손실, 한기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마치 프레임처럼 보강을 하셨어요. 쾅쾅 앉으셔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의자는 아니니까 너무 쾅쾅 앉지 마시고 혹시나 의자 대용으로 잠깐 사용하실 때 살짝씩 좀 앉으시고 중간 프레임을 보강해서 튼튼함을 좀 보강하신 것 같습니다. 배수구가 굉장히 좀 큰 편이에요. 다른 것보다 물 배출구가 크면 물 배출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이건 사용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구멍이 커갖고 물이 금방 나와. 그래도 얼음이 있어 속에. 네, 얼음이 있어. 커서 불편한 것보단 이점이 훨씬 많으니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보통 갈치나 안치를 가면 이런 식으로 얼음을 깔아 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동에서 앞면 뒷면이 좀 다른 밑에 깔판을 옵션처럼 판매하고 계십니다. 알루미늄 하면 뭐가 좋죠? 전도율이 좋죠. 그래서 뒷면은 알루미늄, 앞면은 알루미늄 코팅. 뒷면을 얼음 아래다 놓으면 이 냉기가 골고루 전달이 되겠죠. 제가 가져가 보니까 대구 피문어, 대광어 다운샷, 낚시용으로는 얼마든지 많이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냉기 전도율이 좋은 깔판까지 이용하시면 휴대용 냉장고를 하나 지니고 다니시는 것과 똑같겠죠. 이건 제가 많이 사용해서 모래나 흙이 좀 묻었는데, 해동 카리스마 이 쿨러들은 바퀴가 굉장히 큽니다. 이동하실 때는 양쪽에 위로 뽑으시면 손잡이가 나옵니다. 자, 이런 덩치가 있는 아이스박스들은 손잡이가 따로 숨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할 때 이 녀석을 잡고 반대편에 바퀴가 있어서 끌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손잡이가 튼튼하고 좋은데 사람이 편하게 하려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물이 원사이드하게 쏠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손잡이 연장바예요. 양쪽으로 홀이 되어 있어서 손잡이의 연장선입니다. 요거 하나 약 10cm, 15cm 늘어나는 효과만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갈 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